페이스 전면 쿨링팬에서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뭐가 걸린 걸까요? 자, 다음으로 그 케이스들 소리가 나면 어떤 게 문제냐면 헨리 문제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베어링 얘기하는 거예요. 베어링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퓨터에 선이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쿨링팬이라고 칠게요. 어느 컴퓨터든 간에 쿨링팬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요렇게. 그죠? 근데 타타타타 소리가 나면은 자, 손으로 어차피 이거 빨리 안 돌아가니까 손 안 다쳐요. 손으로 요쪽 부분. 그죠? 뒤쪽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앞쪽이라면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펜을 하나씩 이렇게 돼요. 그러면 펜이 멈추거든요. 그러면은 총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차근차근 하나씩 돌아가는 펜을 멈춰봅니다. 따따따따 소리가 나. 그럼 얘는 아니지.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. 소리가 나. 얘는 아니지. 다음으로 가. 얘는 아니지. 그러다 보면은 따따따따 소리 나던 게 싹 했는데 안 나. 그건 뭐야? 이 새끼야. 다음으로.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야. 이 새끼가 요렇게 선이 걸려 있어 살짝. 그래서 요렇게 되는 놈인지 아니면 손 걸린 게 없어. 귀도 없고 앞도 없고 아무데도 손 걸린 게 없는데 소리가 나. 베어링 문제예요. 오케이? 그러면은 베어링이 문제면은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. 말 그대로 이쪽 부분을 따가지고 베어링에 뭐 오일을 넣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펜 새로 사요. 오케이? 이해했죠? 혹시라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컴퓨터에서 이렇게 다다다다라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 라고 느껴지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으시면 돼요. 오케이? 이해됐죠? 컴퓨터를 안 끄고 컴퓨터를 안 끄고 해도 돼요. 그거는.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해보면 되지.